안녕하세요. 오늘은 돌배 박사가 요즘에 소나무 순지르는 거 유튜브 보고 계속 공부하다가 정원에 있는 반송 소나무 작아서 제가 순지르기 해도 될것 같아서 제가 지금 순지르기 하려고 그동안에 유튜브 보고 배운 지식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한번 하시는 거 보실래요? 소나무가 제가 봄에 전지를 좀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전지하면서 배운 게 희생지를 잘라주라 그래서 희생지를 다 잘라준 상태인데 어느새 이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어제 솔순으로 효소를 담으려고 솔순을 모으는 중에 이거 좀더 솎아서 솔순 담고 효소 그다음 지금 이게 어차피 클 필요가 없거든요. 동그랗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달 동안 배울 생각으로 이거 새벽지하거든요. 이거 잘라주고 그래서 지금 이미 시기가 조금 한달 정도 지났더니 이게 좀 뻣뻣해졌어요. 그래서 이 가위를 이용해서 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라주고 또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섞을 거는 너무 복잡하면 답답해 보여요. 이 반송이. 그래서 여기 솎아주기도 하고 순도 질려서 이걸 효소 발효를 담으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완전 초보인데 한달 동안 틈만 나면 잘한다는 그 전지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더니 그래도 이제 감이 좀 와서 그래도 겁안 내고 이제 할 정도가 돼서 어제는 남편하고 저큰 나무 했고 오늘은 그 반송 작아서 제가 지금 남편 잠자는 동안에 몰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농하셔가지고 정원 가꿀 때 소나무 전지하는 거 계속 배워서 하면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이 먹은 할머니긴 한데 젊으신 분들은 배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저는 집에서 이제 뜨개질 하고 하는 건 재미없는데 밖에 나와서 남자들 하는 일이 재밌는 거 보면 좀 이상하죠?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이런 거 같은데 한번 잘라주고. 지금도 여기 좀 너무 복잡한데 복잡한 부분은 그냥 아예 잘라줘버려도 괜찮아요. 잘라줘. 이거는 솔순 표로 담을 때 이용하고. 동그란 모양으로 예전에 저 소나무에 이제 관심 없을 때는 관심 없다기보다 시간이 없어서 신경 못쓸 때는 무심코 보던 것이 계속 지나가면서 보면 소나무만 눈에 보여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아마 돌배 박사가 아니었으면 소나무 박사가 될 뻔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지금 배워도 전지하는 거 지금 배워도 충분히 늦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도 안 들고 재밌어요. 발라놓고 나서 이제 키우는 거 가만히 보면 변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변화 바라보는 것도 재밌고. 길이가 이 정도 한 3cm 남겨놓고 이거 키를 많이 키울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되는 거좀 작게 가지가 되려고 잘라줍니다. 가지가 너무 삐쭉 올라가면 멋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소나무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한데는 이렇게 발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내리는데 바람이 안 통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바람이 안 통하는 데는 이렇게 솎아주고. 너무 복잡한데? 잘라주고. 아마 잘하시는 네, 정말 전지 전문가가 보시면 엄청 많이 서툴겠지만 초보인 제가 이 정도 하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니 아 잘했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저기 묘목밭에 자리가 많이 남아서 올해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 심어놨는데 너무 복잡해지면 또 제가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전지하는 거 이제 이분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집에 있는 거 손 못 대다가 올해 영상 많이 보고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자르고 있어요. 봄에 남편이 이쪽을 본인이 그 고지가 해가지고 막 그냥 함부로 잘라놔서 이렇게 나중에 그대로 나중에 이렇게 뭉쳐버린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손 봐가지고 키웠더니 지금 이렇게 그 자리 잡고 있어요. 처음에 이쪽에 엄청 이상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리를 메꿔줘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고 제가 가지들도 안에 벌려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여기 빈 틈이 좀 가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반성이 머리가 이렇게 찌그러질 뻔 했는데, 지금 여기를 살려야 돼서 좀 살리는 중. 이 정도 이렇게 잘라두면, 이거는 솔솔 담고, 이 정도 가지가 커서, 여기 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면 여기서 또 이렇게 가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놔두면 이제, 아담하게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면 그때 아 저기 잘못됐다 하면 또 나중에 수시로 이 가위 들고 이제 해면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나아가면서 할 때 송진이 많이 옷에 붙어서 작업복을 입고 해야지 그냥 좋은 옷 입고 하면 송진 묻어서 안 돼요. 송진 나와서 이 시기를 놓쳐서 못하면 내년 봄에 가지를 증정하게 되는데 가지를 했을 때나 지금 했을 때나 그럴 건 없는데 여름에 놔두면 지금 숨이 나와서 아파게 돼서 잘못하면 더벅머리가 되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를 해주면 예쁘게 더 1년 내내 예쁘게 볼 수 있는 거죠. 햇빛도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공사하는 소리도 들리고 우리 남편 잔소리 안 해서 좋고
처음에 이사 와서 한 10년 동안 바빠서 이제 신경도 못 쓰고 그냥 심어만 놨다가 그래도 가지가 많이 안 크더니 이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뭐 순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지 하여튼 재밌어요. 무슨 역사 오늘 재밌어요. 재밌어. 남편 잔소리 하니까 더 재밌고 재밌어요. 여기 이렇게 떡 쪘다고 얘기하는데 떡 찐 거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뜯어주고 여기 사이에 좀 간격을 넓혀주고. 근데 처음에 동영상 보고 배우지 않았을 때는 겁나서 못 잘랐는데 이젠 잘 잘라요. 잘못되면 다시 교정할 수 있거든요. 한 세월이 필요하긴 한데 금방 잘하더라고요. 잘못 잘라서 보고 너무 속상했는데 그냥 버려도 되는데 이거 손수건 누르고 모으고 있고. 얘들아 얘들아 너무 복잡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소나무는 자꾸 째려봐야 된다더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밖에 나와서 보면 자꾸 어디가 잘못됐을까 하고 자꾸 째려봐요. 째려보다 보면 저게 잘못됐구나. 돌배 박사, 오늘 순지르기 하는 영상.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아이고, 14분이나. 우리 유치님들 줄여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오늘 또 물러가야 될 것 같아요. 정원에 소나무 순지르는 거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하시는 유튜브 보시고 배운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있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수준은 이만큼 된 건 아주 예쁘거든요. 전문가가 보시면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오늘 돌배 박사가 소나무 박사로 진입하는 날. 돌배 박사 영상
오늘 거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